사회 전반에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통신사 판매점에 대한 SK텔레콤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판매점들에겐 통신사가 주는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수익의 거의 전부인데요. SK텔레콤이 판매점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팔도록 강권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 인센티브를 깎거나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우선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SK텔레콤이 새 고가 요금제를 출시하자 근심이 산더미입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는 요금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거의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신상품 나오는 게 두려워요. 어떤 요금제를 파느냐에 따라 판매점이 받는 돈이 다른데 일부 저가 요금제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결국 판매점이 살려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떠안겨야 합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돈을 받는 곳이잖아요. 추가 서비스도 마저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돈을 내야 돼요. 다른 판매점주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요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싶지만 SK에서는 판매 못하게끔 차감 정책을 내니까 아주 힘들죠. 계속 죄짓는 거 같죠. 차감 정책이란 목표 달성을 못하면 약정된 리베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깎는 걸 말합니다. 인터넷과 IPTV 등도 끼워 팔아야 합니다. 네, SK에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죠. 계량으로 바이치기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갑질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판매점 사장들의 내부 통신망엔 SK텔레콤에 대한 비판과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책임은 다 매장에 전가한다. 고객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라고 토로합니다. 통신사의 이런 강권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밀어내기라든가 뭐 할당량을 과도하게 그 전가하는 부분은 법 위반이 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SK텔레콤은 2013년에도 경쟁사 제품을 더 판매한 판매점들에게 불이익을 주다 공정위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